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,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, 홍준표입니다. 우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열화와 같은 성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을 리모델링 해보겠다는 그 꿈이 좌절되고 난 뒤에 작년 12월 한 중순경쯤 이제 중앙정치는 비껴나서 쇠락한 대구를 살리는 데 집중을 다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맡고 저는 대구시정을 맡아서 둘이 손잡고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대구를 발판으로 다시 대선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하는데 저는 중앙에서 이미 다 커서 내려온 사람입니다. 대구를 확 바꾸고 파워풀 대구로 만들겠습니다.